마이미에서는 미대 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대 입시생들의 사소한 고민들까지 사연으로 받고 있어. 재택되어 사연을 소개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소정의 선물들까지 주고 있으니까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로 궁금했던 부분들,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안녕! 내가 누구냐고? 나는 쑥쌤이야. DK땡땡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을 가져왔어. 읽어보겠어. 저는 현 고2 학생이고 곧 고3이 됩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점점 그림 그리는 게 싫어지려고 합니다. 조금 그리다 보면 제 그림이 막 못 그려 보이거든요. 억지로라도 그래야 실력이 는다는 건 알지만 제 맘대로 잘 안 되네요. 이러다 정말 그림에 흥미가 없어져서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건 아닌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다시 그림 그리는 게 좋아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그림의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얼른 해결 방법은 얘기해줘야겠어. 그림 그리기 싫어질 때 극복하는 방법. 빠밤. 긍정왕이 되어라. 그림 못 그리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림을 안 그린다는 거야. 못 그려서 안 그리는 거라고? 그게 뭐 말이야, 유니콘이야. 잘 생각해봐. 안 그려서 못 그리는 건 아니고?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 하하하하하. 오늘도 힘차게 그림을 그려볼까? 오늘따라 잘 안 그려지네. 다른 학생들은 잘 그리고 있나 볼까? 뭐야, 다들 잘 그리잖아. 내 그림은 왜 이렇게 못 그려 보이는 거지? 아, 그림 그리기 싫어진다.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슬픈 학생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변한 거야. 그러더니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제가 왜 저러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이 나간 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물어봤어. 그러다 그 학생이 날 딱 쳐다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제 그림이 자꾸 못 그려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림 그리기 싫어져서 반대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그려지지? 나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것 같아 라고 긍정적인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멋져 불어. 그 이후로 그 학생은 긍정적인 주문과 함께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당당히 수시에 합격했다는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야. 이후로 여러 학생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줬었는데 이게 매우 효과가 좋았어. 지금 너의 그림이 못 그려 보인다면 지금 당장 주문을 외워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그려지지? 나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것 같아. 여기까지 그림 그리기 싫어질 때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그럼 됐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마, 이게 미대입시다.